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김진경 본부장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주 삼부투곤과 LG이노텍 보고 계시네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들썩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련주가 바로 건설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형주 건설주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특히나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빠르게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부투곤의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테마주적인 성격이 남아있다는 점에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뭐 삼부통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소형 건설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림 로봇이 이 삼부통화가 손을 잡고 로봇의 건설 부분 활용성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좀 밝혔었는데요. 이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을 위한 MOU까지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 대기업들도 이 로봇 분야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번 업무 협약에 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삼부토건의 경우 오늘 장중에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좀 아쉽게도 소폭 좀 밀리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대에 상승 마감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지금은 이제 정책 관련주 이렇게 정책 테마주들이 조금 시장 속에서는 들쑥날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손절 라인의 경우는 2780원으로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올장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어제부터 항공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있는 게 저는 한편으로 오미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저는 오히려 그 점이 항공주는 물론이고 기존의 코로나에 따른 충격을 받았던 많은 산업,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4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증 환자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배제하고 일반적인 환자들이 보일 수 있는 환자의 상태가 다행스럽게 상당 부분 경미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2주 정도 전에 오미크론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확진자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이 한편으로는 앞으로 조금씩 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도 해제를 다 시켜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또 여름을 맞춰서 항공업계가 조금 더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 구체적으로 방역을 완전히 완화시키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2년 동안 항공업계는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도 많이 힘들었죠.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단기적으로 매우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에는 티웨이 항공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항공사들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쉬운 건 하나 있습니다. 비용이었죠. 최근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주된 변수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완화가 될 것이고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찾으면 기존의 비용은 특히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즉 항공업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정 비용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후 실적은 분명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티웨이 항공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주가가 꽤나 횡보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3월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튀었죠. 그런데 이게 티웨이 항공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모두 다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보였던 수준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방향성이 위쪽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TA 항공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오늘 음봉이 길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보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내일부터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 안에는 무언가 큰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중기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당 종목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